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부산과 후쿠오카가 민간 협력을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에 물꼬를 트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일본 대마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50k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 한번 열리지 않을 만큼 한일 관계는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9회째를 맞이한 부산 후쿠오카 포럼은 수도권과 별개로 지역에서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가 간에 있는 이런 갈등, 서울과 도쿄의 대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제적 상생의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베트남반에는 지사 하나씩から 先ほどの教育の英語の教育の場の話もありますし、教材の教育化等もありますが、そういう先進的な取り組みを進めることによるです。 한일 평화 공존에 기반이 된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부산시장과 후쿠오카 시장은 처음으로 만나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정치단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후쿠오카 시장님과 제가 마음을 맞춰서 문화, 스포츠, 학생의 교류, 그리고 비즈니스, しかもこうしたものを通してですね、信頼関係を構築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 이틀간의 포럼으로 양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초광역 경제권 실현을 위한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 교류를 위해 가칭 부산 후쿠오카 매스미디어 포럼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한일 우호촉진 대학생 포럼을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부산 후쿠오카의 만남이 두 도시 관계를 넘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